어서오세요. 네. 뭐 드시겠어요? 아유, 저는 당연히 딱 정해놓고 왔습니다. 아, 네. 우럭젓국. 네, 응?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와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우럭젓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그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. 잘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요. 우럭 매운탕은 들어봤는데. 저도요. 이렇게 보시나요? 되게 예쁘죠? 네. 말렸구나. 바닷가에서 와.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와, 반찬이? 와, 반찬 이렇게 많아요? 또 반찬으로 한 그릇 드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와, 이 반찬 보니까 태안에 온 게 실감이 납니다. 특히 오늘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나물들은 전부 태안에서 자란 것들만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제일 저한테 지금 이 감동을 주는 이 반찬은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무채 위에다가 지금 작은 걸 올려놨는데 뭐예요? 굴입니다. 굴이구나. 이 굴을 이 지역 사람들은 조생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굴은 뭐냐면요. 순자연산 바위 틈에서 자라는 굴을 직접 현장에서 따갖고 오는 겁니다. 씹는 맛과 풍미가 일품인 채나물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씹히는 소리가 예술이죠. 아삭아삭이네요, 네. 진짜. 사실 겨울에는 이 무가 최고죠. 이 가을무, 맞아요. 정말 맛있는 가을무 나와가지고 달고. 겨울에 이렇게 채나물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여기에 태안에 이 조생굴까지 얹으니까 이 무맛에 굴맛에 겨울 최고의 반찬입니다. 모양도 최고고. 네, 이미 한 공기 드시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. 우럭젓국 나오기 전에. 우럭젓국 나왔어. 이제 나왔어. 우럭젓국. 이야, 넣은 지 오래다. 이 우럭젓국을. 신문기자 시절에 태안에 와서 제가 발견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서해안에서는 이 우럭이 봄만 되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잡혀요.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건 한도가 있고 그때는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전부 잡으면은 말려뒀거든요. 집집마다 그렇게 보관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찜통에다 넣고 이 우럭 살찐 우럭을 집어넣고 그냥 푹 끓여낸 거예요. 이 우럭이 소금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젓갈 맛이 난다 그래서 젓국이라고 붙였다고 해요. 말린 우럭이 푹 고와지니까 저렇게 통. 자, 이 우럭 보이시죠? 이렇게 말려둔 거를 이렇게 넣어서. 숟갓 아 너무 맛있겠네요, 진짜. 이런 겨울에 딱이. 이거부터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이 우럭 매운탕하고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. 이게 지금 색깔 자체가 달라요. 향기가 네. 아주 고소하게 지금 제 코끝에 걸려 있습니다. 맛을 보겠습니다. 아 그렇죠, 오늘부터. 호로록. 정말 이 맛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그냥 바닷물을 농도를 옅게 한 뒤에 우럭을 넣고 그냥 끓여낸 것 같은 그런 바다의 맛. 시원한 맛입니다. 이 한 숟가락을 딱 떠서 넣으면요 이 앞에 서해 바다가 전부 제 입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포만감이 느껴집니다. 이게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더 힘드네요. 치유가 그렇죠? 뭐 별건가요? 이런 게 바로 치유죠. 기자님은 치유가 되신 거 네, 같은데. 저희는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. 네, 지금 보는 우리. 고통스럽죠? 치유 좀 해주세요. 아니 저렇게 계속 드시네요. 오랜만에 먹으니까. 밥도 같이 먹어줘야죠. 외갓집에 돌아와서 음식.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는 거. 네, 최고의 맛이다. 벌써 바닥이 보이네요. 벌써 다 먹었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네. 그릇바닥에 보일 때까지 싹싹 비워냈습니다. 이 우럭젓국 한 그릇으로 스트레스는 끝이죠. 아까는 마리나트 세라피로 스트레스를 1차 풀어냈고 2차는 이렇게 우럭젓국으로 그 앙금까지 말끔히 걷어냈습니다. 정말 잘 먹었습니다.